이만성지국으로 벌간성지국 이원을 여기죠. 읽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만성지국으로 벌만성지국 이원을 간사 후장으로 이영왕사는 그 만성의 나라를 가지고 이 써있자 만성의 나라로서 그죠? 벌만성지국위원을 그 만성의 나라를 정벌하는데 정벌하건을 단사호장으로 단은 대바구니 단자요. 그래서 밥사자에다가 그러니까 한 소쿠리 한 바구니에 밥과 단사 그다음에 호장 호는 병호자죠. 병에다가 장을 작물을 담아서 그러니까 대바구니에 밥을 담고 병에 작물을 담은 것을 가지고 이영왕사는 그 왕의 군사를 맞이하는 것은 환영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그 대바구니에 밥을 담고 병에 잔을 담아가지고 그 왕의 정벌하러 오는 그 왕의 군사를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기우 타제리오, 기우 타제리오. 어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피 수하야니 그 수하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니, 수하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물과 불을 피한다는 것은 그 도탄에 빠진 그 당시의 상황을 수하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탄에 빠진 그 합정을 피하고자 해서이니 이 소리죠. 피수하니 여수익심하며 그 만약에 물이 더욱 깊어지고 여화익열이면 또그 불이 더욱 뜨거워진다면 화익열 불이 더욱 뜨거워진다면 역운이 이의니이다. 또한 운이라는 것은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또한 다른 데로 갈 뿐입니다. 다른 데로 갈 뿐입니다. 아는 음이 단이고 사는 음이 하다. 먹을 식자가 명사로 쓰일 때는 밥사로 있죠. 주의를 보죠. 단은 죽기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그릇이다. 사는 반야라. 사는 밥이다. 우는 전야라. 전야라. 구를 전 또는 옮길 전 이런 뜻이 있죠. 전이. 그러니까 이 물이 더욱 깊어지고 불이 더욱 뜨거워지면, 아주 도탄이 심해지면, 합병이 더 심해지면, 백성은 거길, 옮겨 다른 데로 떠나간다. 이거죠. 전 나라. 이것은 온 제약, 갱위, 포학이면, 즉, 민장, 전이, 망구어, 타인의가.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은, 제 나라가, 만약에, 다시 위 포악하게 된다면 제 나라가 다시 백성들에게 그 포악한 학정을 한다면 있었죠. 그렇다면은 민장전이 망고 타인일이다. 백성들이 장차 다른 데로 옮겨가 가지고 망고 구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바라게 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조씨 말하기를 정벌하는 방법은 강순민심이니 마땅히 민심을 따라야 하니 강순민심이니 다만 마땅히
민심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니 민심이 열즉 천의 덕이라. 그 백성들이 마음이 기뻐한다면 민심 열즉 천의 덕이라. 그렇다면 그 하늘의 뜻을 얻은 것이다. 하늘의 뜻을 얻은 것이다. 백성이 기뻐해야 하늘의 뜻을 얻은 것이다. 세 줄을 보죠. 신한진 씨와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말하기를, 제왕원 총명에, 제왕원 총명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것도 수사. 제왕원 천명에 제 나라 왕이 천명을 말하매, 제 나라 왕이 천명을 말하매, 맹자 욕기 인심 관 천명이라, 천명이다. 그 맹자는 욕기 인심, 그 인심을 가지고, 그 인심을 가지고 천명을 보고자 했다. 그 제나라 왕이 천명을 이야기하니까 그 천명은 무엇으로 볼수 있느냐?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볼수 있다고 맹자가 그 말하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욕지 천명인데 그 천명을 알고자 할진대. 그 천명을 알고자 할 텐데, 당관 인심하고, 마땅히 인심을 보고, 마땅히 그 인심을 보고, 욕득 인심이면, 그 인심을 얻고자 한다면, 욕득 인심이면, 당시 인정이니, 마땅히 어진 정사를 베풀어야 하니 당시 인정이니 연지 과치 불과치 또 2차 교구인이라. 연지 가치, 그 연나라를, 제 나라가 연나라를 취해도 되는 것, 가치 취해도 되는 것과 불같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가치 불가치를 결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이걸 취 연나라를 취해야 되느냐 취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2차 조국이라. 이것으로서 족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속도가 된다, 그런 말이죠. 유인이라야 가히 역폭이니 그 오직 그 인함이 있어야, 오직 인이라야 가히 역폭 그 포악한 정치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인정이래야, 인정을 펼쳐야 그 포악함을 바꿀 수가 있으니, 연인이 피 연지 하야. 그 연나라 백성들이 그 연나라의 그 학정을 피해서, 연인 피 연지 하야. 망 제지 인하야. 그제 나라의 인정을 바라보고서 귀지라.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제 나라로 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민심이. 제구 불시 인하야. 그제 나라가 또 구차하게 그 인을 베풀지 않아서, 인정을 펴지 못해서,
하면, 익포득하면, 만약에 더욱 그 포악함을 더하게 된다면, 이슬이죠. 그러면은, 비포역포이익심지고아. 앞에 그 안일비자는 뭐뭇이 아니겠는가, 비호, 이렇게 하면 뭐뭇이 아니겠는가요? 이포역포, 그 포악함으로써 포악함을 바꾸는 것. 그, 제 나라가 인정을 펼치지 않고 더 포악하게 되면은 그 옛나라의 포악함을 다시 포악함으로 바꾸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포역포, 그 포악함을 포악함으로 바꾸어서 더 익심, 더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개 경지하라.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 관계에서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을 보죠. 제인이 버련 취지한데, 제후 장모 우연 이러니, 그 제 나라 사람들이 그 옛나라를 정벌해서 취하자. 제후 장모 구현한 이러니 그 제후들이 장차 옛나라를 구하기를 도모했다는 거예요. 도모하니 제 나라가 제 나라 사람들이 옛나라를 쳐서 취하자, 그 옛나라에 있던 그 밑에 제후들이 그 옛나라를 구하기를 그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왕이 왈, 그 제선왕이 말하기를 제후 다모 벌 과인자 하니, 그 제후들이 과인을 정보를 하고자 도모하는 자가 많으니, 그 제 나라가 옛나라를 정벌하니까 옛나라 밑에 그 이 제후들이 그 대선왕을 정벌하기를 도모하려는 자가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 하이 대지 있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까 하고 맹자께 물은 거예요. 그들을 그 제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맹자 대활, 맹자가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신은 문 70리로 위정어 천하자는 항시하니, 미문이 천리로 외인자야니이다. 여기는 K이다, 커이다,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그 맹자께서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신이 들으니, 신은 저는 70리를 가지고 위정어 천하자는 탕이시야, 70리로 천하에 정사를 한 자, 위정어 천하, 70리로 천하에 정사를 한 자는 탕임금이 바로 이 경우이니, 탕임금이 70리를 가지고 천하를 다 그 정사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정사를. 그런데 미문이 천리를 가지고 외인자, 남을 두려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미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천리를 가지고서 남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 나라를 제선왕을 빗대서 얘기를 한 거죠. 탕임금은 70리를 가지고 천하에 그 이 정사를 폈는데, 지금 제 나라는 천리를 가지고 그 옛나라의 그 제후들이
그 자기를 정벌하려고 도모한다고 그러한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리 외인은 지 제왕야라. 여기 천리의 천리를 가지고 남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제왕을 가리킨 것이다. 제왕을 가리킨 것이다. 신한진시왈, 칠심리 위정과 천리 외인으로. 그러니까 칠심리로 청하에 정사를 했다는 건 탕임금의 경우죠. 그것과 천리 외인은 지금 제선왕에 대해서 맹자가 이야기한 거죠. 천리를 가지고도 남을 두려워한다. 이두 개를 가지고 양과야. 그두 꿀을 세워서, 두 꿀을 대비해서 세운 거죠. 그래서 위주하고, 그것을 기둥으로 삼고, 하문, 분, 양절, 응지라. 그 아래 글에, 하문에 나누어서, 양절로 나누어서 응했다. 이것을 응했다. 하문에 양절로 나누어서 이것을 응했다. 보죠. 서예왈, 서경에 이르기를 상이 일정을 자갈로 시하신대. 그 탕임금이 이제 70리를 가지고 천하를 천하의 정사를 편 탕임금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서경에 있는 글에 보면은 탕임금이 일정 첫 번에 그첫 정보를 자갈로 시하신대. 그 갈나라로부터, 나라 이름이에요, 갈은. 갈나라로부터 시작하셨는데, 천하신지하야 동면이 정에 서이 원하며. 천하가 그 탕임금을 그 믿었다는 거죠. 탕임금을 믿어서, 천하가 믿어가지고, 동면이 정에, 동쪽 방향으로, 동쪽 방면으로 정보를 하네. 서쪽 오랑캐들이 서이 원하며, 서쪽 오랑캐들이 원망하며, 남면위정에 북적이 원하여, 남쪽으로 정보를 할 때에는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원망을 해서, 동쪽으로 가서 정보를 하면 서쪽 사람, 서쪽에 있는 이 변방 사람들이 왜 우리는, 우리에게 오지는 않는가 원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남쪽으로 가면 북쪽에 있는 그 변방인들이 또왜 우리한테 오지 않는가 하고 원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왈 해위 후아오 하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째서 우리를 뒤로 하는가? 어째서 우리를 뒤에 정벌하냐 이거예요. 해위 부하 오하야. 민이 망지호되. 그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되. 네? 백성들이 정벌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민이 망지호되. 백성들이 그 탕왕의 정벌을 바라되. 약 대한지망 운해야 하야. 어떻게 바라냐 하면은 큰 가뭄에 대한, 큰 가뭄이죠. 큰 가뭄에 망 운해야 하야. 그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듯이 해서. 그큰 가뭄에 비구름과 그또 비가 그칠 때 뜨는 그 무지개를 그 바라듯이 해가지고 귀시자 불지하며. 시장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며, 시장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며, 또 경자 글변이언을 밖가는 자가 변동하지 않거늘 다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발하러 온다고 그래서 어디 피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할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바꾸지 않고 계속 학원을.
주기 군이 조기민 하신대. 조기민 하신대. 주기 군 그 인군을 주벌하고 그 포악한 정사를 베푼 그 나라의 인군을 주벌하고 조기민 그 백성들을 위문하시니 백성들을 위문하시니 약 시우강이라 마치 그 시우 그 때에 맞는 아주 단비가 그것을 시우라고 그래요 때에 맞춰서 내리는 단비 그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이 대열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니 서의 왈 서경에 이르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해아후 하다손이 여기 토가 하다손이로 달려있어요 해 기다릴 해자예요 기다릴 해자 해아후 하다손이 후레하시니 기소라 하나이다 그 우리의 임금님이 우리의 임금님을 기다리니 그 임금님이 오시면 그 우리의 임금님을 기다리는데 그 임금님이 오시게 되면은 기소라 그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지 네? 다시 살아나겠지 이런 글이 그 서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악한 정치를 하는 인군을 주벌하고 그 백성을 위문하기 위해서 그 탕임금이 70리를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벌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서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는 오예 반절이다. 해는 호래 반절이다. 발음의 음에 대해서 세주를 달고 있죠. 인선은 개 상서 중해지고 뭐냐니 이 서경에 두 번 인용한 것 두 번 인용한 이 서경은 모두 상서 중해고 상서에 중해지고에 나오는 그림이 상서 중해지고에 나오는 그림이 중해는 탕임금의 신하 이름이에요 탕임금의 신하 이름이 이웅과 같이 그 거를 이 추방하고 탕을 훌륭하게 보필한 그런 신하의 이름이에요 중해의 그 고자는 가르칠 고자예요 훈고 훈계 이런 뜻이에요 그 중해의 훈고에 나오는 중해지고에 나오는 글이라는 거예요 여 금서 문으로 역소이라 지금 금서문 지금 서경의 그 글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원래 서경에 그 고문 상서하고 금문 상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금문 상서에는 이 내용이 없고 고문 상서에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의 그 상서의 문장과는 조금 다르다. 지금 금문 상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고문 상서에 있는 내용이다. 일정은 초정야라.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정벌하는 것이다. 처음 정벌하는 것이다. 천하신지는 신기지 제구민이요. 천하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신기지 그 뜻이 제구민 백성을 구제하는 데 있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불이 포야라 그 포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믿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걸리는 거예요. 그 신이란 신이 기지 제 고민이요 불이 코야라. 그 뜻이 백성을 구함에 있고 포악하지 않다는 것을 믿은 것이다. 해위 후한은 어째서 우리를 뒤로 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탕 하위 불손 내정 아지 부자라. 흥임금이 어째서 위 불손 먼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를 아지국 우리나라를 먼저 와서 정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어째서 우리를 뒤로 하는 것은 탕임금이 어째서 우리를 먼저 와서 정벌하지 않는가 그것을 말한 것이다. 얘는 홍이하라 얘는 무지개니 운합즉 우하고 구름이 합하면 비가 오고 운합즉 우하고 홍현이에요. 성순반다. 홍현 즉 무지개가 보이면 그친다. 비가 그친다는가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비가 그치는 거죠. 변은 변동, 움직이는 것이다. 변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해는 해, 기다릴 해자. 배, 기다리는 것이다. 푸는 구냐라. 푸는 인군이다. 인군이다. 손은 부생냐라. 다시 도생하는 것이다. 부생. 부생냐라. 타국지민이 개이 탕, 위 아군이 대 기래 사 기득 도식이다. 그 타국지민,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개 모두 이 탕 임금으로 위 아군, 그 우리의 인군으로 삼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 탕임 정벌에서 오는 탕임금이 우리 인군이다 그렇게 다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기래 그가 그 와서 사기 그 자기로 하여금 득 소식 소식이 숨쉬식자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포악함에서 우리를 구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거야. 다른 나라 백성들이 모두 탕임금을 자기 인군으로 여겨가지고 와서 자기들로 하여금 다시 그 학정에서 벗어나서 소생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차는 온 탕소의 70리 위정어 천하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은 앞서 이야기했죠. 탕이 소위 70리, 즉그 70리를 가지고 위정어 천하, 천하의 정사를 편 소위, 그 소위를, 이유를 말한 것이다. 금, 원문 보죠. 금의 연, 학, 기민, 이언을 왕이 정지하시니, 민이 2위, 장, 증기여, 수하지 중, 야라, 야. 단사, 호장으로, 이영, 왕사언을 금에 지금 연합 기민위원을 그 연나라가 그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하거늘 연합 기민위원을 그 연나라가 그 백성들에게 학정을 하거늘 있으리죠. 왕왕이 정지하시니 그 탕임금께서
아니, 왕이 여기 쓰는 제선왕이죠. 그 제선왕께서 가서 그들을 정벌하시니, 왕께서 가서 정벌하시니, 민이 위장 증기어 수하지 중 나라하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장차 자기들을 그 수하 가운데에서 구해줄 것이다. 수하는 도탄을 얘기를 하죠. 그 도탄 가운데서 그 학정에서 자기들을 증기,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다. 라고 여겨서, 이미 여겨서, 여겨서. 그래서 단사호장으로 그 대바구니에 밥을 담고 그 병에 장물을 담아가지고 이영 왕사원을 그 왕의 군사들을 맞이하거늘 그 연나라 백성들이 그러한 자기네들을 구제해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대소쿠리에 밥을 담고 병에 장물을 담아서 왕의 군사를 환영해서 맞아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 4일기 부영하며 만약에 그 부영을 죽이고 약 4일기 부영하며 만약에 그 부영을 죽이며 계루기 자제하며 그 자제를 얽어매는 거예요. 개 묶을 개 묶을 누자요. 개로 속박하는 거죠. 잡아 들이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 그 자제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회기 종묘하며 그 연나라의 종묘 그 종묘를 훼손하고 헐고 종묘를 훼손하고 헐고 천기 중기하면 그 귀중한 기물들을 천 옮겨간다면 그 정벌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무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부형들을 죽이고 자제들을 잡아 가두고 종묘를 훼손하고 그또그 귀중한 그 나라의 보물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지하기 가야일이오. 여지하기 가야일이오. 어찌 그것이 가하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것이 가하겠습니까? 천하 고의 제지 강냐니, 천하가 진실로 그 제나라의 강함을 두려워하니.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기 나중에 뒤에 보면 시기하거나 그것을 이제 꺼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는 데가 없다는 거죠. 천하가 진실로 제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니 금우 배지 불행 인정이면 지금 또 배지 그 나라의 그 땅을 배로 늘리고 그죠? 배지. 나라의 땅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 연나라를 취해서 나라의 땅을 배로 확장하고 이 불행 인정이면 그 어진정사를 펴지 않는다면 어진정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신은 동천하지 병이 아니이다. 이것은 동천하지 병이 아니이다. 그 천하의 병란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전쟁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천하의 그 병란을 그 움직이게 하는 것이 됩니다. 누는 역추의 반전이다. 누, 묶을 루자요. 묶을 루자죠. 해보죠. 증은 구야라. 증은 구하는 것이다. 건질 증자죠. 건질 증자에 구하는 것이다. 계루는 이것도 그이 얼거 매는 거예요. 얼굴 박 매일 칩박 얽어매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기는 보기하라. 중기라고 하는 것은 보배 그릇이다. 보배 기물, 보배로운 기물이다. 외는 기하라. 외는 시기하는 것이다. 꺼리는 것이다. 배지는 그 땅을 배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병, 거성이라는 거예요. 병연이 증일배지 지하라. 그 연나라를 그 병탄해가지고 증일배지지 한 대의 땅을 늘리는 것이다. 연나라를 병탄해서 한 대의 땅을 늘리는 것이다. 제지 취연을, 제 나라가 연나라를 취하는 것을, 제 나라가 연나라를 취하는 것을 약 능여 탕지 정갈입니다. 만약에 능이 탕임금이 갈을 정벌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즉 연인 열지이 제 가위 정어 천하의 언어를 그 연나라 사람들이 기뻐해가지고 도탄에 빠지는 자기를 보내온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뻐해서 제 가위 정어 천하의 언어를 제 나라가 가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어천하, 천하의 정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거늘. 금내 불행 인정이 사위 잔학이냐. 지금, 그런데 지금 마침내 인정을 행하지 않고, 불행 인정, 지금 금내, 지금 마침내 인정을 행하지 않고 사, 방자사죠. 함부로 위 잔악이면 그 잔악한 짓을 한다면 잔악한 짓을 한다면 아까 지금 정복자 행사를 해갖고 부영을 죽이고 그 자재를 얽어내고 종묘를 훼손하고 보물을 빼앗아가고 이러한 잔악한 행동을 한다면이죠. 그렇다면 즉 위연민지 망이 복 제우지 심이라. 그렇다면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연민지망 그 연나라 백성들의 그 바램을 소망을 위무하고 어루만져주고 복 제우지심 그 제후의 마음을 그 도모 그 연나라를 이 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시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복종시킬 수가 무이 없는 것이다. 그 연나라 백성들의 그 바램을 그 어루만져 주고 그 제후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시 무면호 이 천리이 왜 있냐라. 시 그래서 이 때문에 불면호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면할 수가 없느냐? 이 천리 왜 있냐? 천리로서 남을 두려워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리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본문 뭐죠? 왕속 출령하사 반기 모예 하시면 왕께서는 속출령 속히 명령을 내시오. 왕께서는 속히 출령하시어 명령을 내리시어 반기 모예 하시며 모는 늙은이 모자예요. 늙은이 모. 그 다음에 예자는 어린이 예자예요. 어린이. 그 노약자들과 어린이를 반 돌려 보내시며 잡아 가뒀나 보죠. 그 늙은이와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그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돌려 보내고 또 지기 중기 하시고 그 고배 기물들을 중지하시고
그 봄의 기물들을 가지고 탈취해 오려는 것을 그것을 그만두라는 거야. 그리고 모 연중 하야 그 노나라 민중들과 노나라 민중들과 도모해가지고 뭐 그래서 치군 이후에 거기에 인군을 두개 새로운 인군을 그 포악한 인군을 조벌하고 새로 잘 정사를 펼수 있는 인군을 치군 그 세워주고 치군 세워진 이후에 거지면 거길 떠나 온다면 그 연나라를 떠나 온다면 즉 유가급이 지리이다. 이것은 오히려 그렇다면 오히려 가급지야이다. 그 중지시키는 것에 가급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중지시키는 거냐? 전란이 그 천하의 전란이 일어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가급지야리이다. 그 천하에 아까 그 인정을 해가지 않으면 시 동천하지병 그 천하의 병난을 일으킬 것이다 얘기했죠.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맹자가 얘기하신가요? 모는 여모로 동이다. 그이 모다는 이제 80세에서 90세 사이를 모라고 그래요. 늙은이 모자인데 80, 90이 된 유행을 뭐라고 이 모자와 같다. 늙을 노 밑에 쓴 털모자를 쓴이 모자와 같다는 거예요. 얘는 오의 반절이다. 얘로 읽으라는 거죠. 반은 환야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환야라. 반환하는 것. 반환하는 것이다. 돌려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환야라. 모는 노인이다. 얘는 소아이니 위 소 노략지 이 노자는 사로잡을 노자예요. 노략지 노소야라. 그 노략한 이 사로잡은 그 노인과 어린이를 말한다. 유는 상야라. 오히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유는 상야라. 오히려. 급지는 급기 미발이 지지하라. 그 급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나지 않게 일어나기 전에 그 일어나기 전에 그 미쳐서 이 중지라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주 정복자의 역할을 하면은 제 나라가 다시 세상에 전란을 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이 연나라에 대해서 인정을 베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쌍봉 요시와 말하, 쌍봉 요시가 말하기를, 쌍봉 요시가 말하기를, 당시에 지시 자쾌 자지 이란이나, 연민 자 무제한. 그 당시에, 다만 이 자쾌, 그 옛나라 왕이었었죠. 자쾌와 그 신하였던 그 자지가 위란, 난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쾌와 자지가 이 혼란스러운 연나라 상황을 만든 것이지 연민자무죄라 그 연나라 백성들은 그 스스로 죄가 없는 것이다. 그죠?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연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학정을 베풀게 된 그런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나라 백성은 죄가 없어.
또 제왕 지당주 자케 자지 하고. 그래서 그러니 제 나라 임금은 제왕은 다만 마땅히 당지 다만 마땅히 주 자케 자지 그 인군이었던 자케와 자지를 주벌하고 별립군이 거면 그 따로 인군을 세워서 그 혼란을 뒤수습하고 인정을 베풀 만한 그 인군을 따로 세워주고 떠난다면 부당치 타국이라. 그렇다면은 이것은 취타국, 다른 나라를 취하는 것에 부당,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정벌을 했지만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해주려고 정벌을 한 것이 그 나라 땅과 이러한 기물들이 탐나서 그것을 그 나라를 취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신은 지당 정난하니 그때는 다만 당 정난 그 난을 평정해야 하는 것이니 그때는 다만 그 난을 평정하는데 그 정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난자는 그 난을 평정한다는 것은 정난자는 취기 난자이 주지이 그 난을 일으킨 자를 취해서 취기 난자 그 난을 일으킨 자를 취해가지고 이 주지 그를 주벌하고 그를 주벌하니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탕 11정 불시 전멸 귀국하니 그것은 마치 상임금이 아까 갈로부터 첫 정벌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 이후로 이제 11번을 정벌했어. 11나라를 정벌했지만은 불시 전멸하니 이것은 전체 그 나라를 전멸기구 그 나라를 전멸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니 취지면 그것을 그 나라를 취했다고 한다면 취지면 그것은 곧 즉 해자요. 예. 해전 짓밟을 때 짓밟다. 이것은 바로 그 나라를 취했다면 이것은 바로 그 전답을 짓밟고 해전이 탈지 오라. 그 농토를 짓밟고 그 소를 빼앗는 것, 탈지오. 그 백성들의 그 이 전답을 짓밟고 그 농사 짓는 소를 탈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한다면은. 그러니 제왕 살기 부모 제왕이 제 나라 임금이 그 몇 나라의 백성들의 부모를 죽이고 살기 부모 그 다음에 게루기 자제 그 자제들을 구속하고 회기 종묘 그 종묘를 헐고
천기, 중기, 그 보물을 옮겨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냐면, 그것은 시멸기국료라. 이것은 바로 그 나라를 아주 멸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멸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신한진씨 말하기를, 사시, 위, 제, 획, 일책하니. 이것은, 사시, 이것은 바로, 위, 제, 제 나라를 위해서, 획, 일책, 하나의 방책을,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이니 여차 이와 같이 구처는 그 어떻게 변통해서 처리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구처라고 해요. 구구하다, 구구할 구자인데 그것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변통해서 처리하는 것 그것은 구처라고 그러는데. 차구처 약 무소 리어 연이나 이러한 변통이 대략 무소 리어 연이나 그 연나라에 이익되는 바가 없으나 이러한 것이 그 옛날에게 이익되는 것이 없으나 서기는 거의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죠. 서기 탕주군 조민 그 탕임금이 그 포악한 정사를 행한 임군들을 주벌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문한 것으로 비부 천하지 위원정 그 천하를 부유하게 한것 그것은 아닐지언정 아닐지언정 그것은 아닐지언정 즉 가역지 제후지 병이라. 가역지, 역지. 거슬러 마가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 그치게 한다. 그 제후들의 그 병란은 마가 그치게 하였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이 제선왕에게 맹자가 빨리 명을 내려서 이그 노인과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이그 보배 기물들을 빼앗는 것을 중지시키고 옛날에 훌륭한 인군을 세워두고 나와라. 물러나면은 다른 이후에 병란들을 오히려 그치게 할 수가 있다 하고 이제 그 맹자가 그 하나의 계책을 계획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뭐이탕 임금이 죽은 조민 한 거와 같이 천하를 어떻게 아주 이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그 제후들이 그 옛나라의 제후들이 지금 제 나라 왕에게 대항하려고 도모하는 거 그거는 그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이다 그 정도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제 세 줄을 달고 있어요.
다음 보죠. 범시 말하기를, 범시 말하기를, 맹자 사 재량지 군 하실세, 재량지 군 하실세. 범시 말하기를, 그 맹자께서 그 제나라와 양나라의 인군들을 사, 이게 섬길 사자요. 섬기실 그때 그 즈음에 무슨죠? 제선왕 양요왕이라는 인군들에 대해서 정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 조언들을 해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맹자 사 제왕지 군 하실세. 논 도덕이면, 도덕을 논하면은, 논 도덕이면, 도덕을 논하면, 즉 필칭 요순하시고, 반드시 논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으시고, 도덕을 논할 때는 반드시 요순을 칭하셨고, 논 정벌이면, 그 정벌을 논하게 되면, 정벌을 논하게 되면, 즉 필칭 탕무하시니 반드시 탕임금과 무왕의 경호를 일컬으셨으니, 필칭 탕무하셨으니, 탕무를 칭하셨으니, 계치민을 불법 요순이면, 대개 백성 다스리는 것을 불법 요순이면, 윤임금과 순임금을 불법, 법자는 본받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본받지 않는다면, 백성 다스리는 것을 불법 요순임금과 순임금을 본받지 않는다면, 즉 시위 포효, 이것은 포악함이 되는 것이요. 시위 포효, 이것은 포악한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윤임금과 순임금을 본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포악한 정치가 되는 것이고, 행사를 불법 탕무면, 그 군사 일으키는 것, 군대 출동하는 거예요. 군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정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행사를 불법 탕무면, 탕임금과 무왕을 본받지 않는다면, 군사를 움직일 때에 탕무를 본받지 않는다면, 즉 시위 난이니, 이것은 난이 되는 것이니, 난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 가위 오군 불농이 사 소하기 순지제야. 기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가위 오군 불농, 우리 인군이 불농 불가능하다. 우리 인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 버린다는 뜻이에요. 상성이다. 사, 소학. 그 배운 바를 버리고, 자기가, 공부한, 올바른 그 왕도 정치에 대한 것을 버리고, 이 순지제야, 그것을 따르겠는가, 순종하겠는가, 순종하겠는가. 어찌 우리 인구는 인정을 베풀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겨가지고, 바르게 정치하는 법을 배운 것을 다 버리고, 그 인군이 추구하는 그 패도의 정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 소리죠. 순지제야. 경원 보씨 말하기를, 경원 보씨와의 경원 보씨 말하기를, 경원 보씨 말하기를. 범씨 발명, 맹자 차의가, 심호라. 범씨가 발명한
맹자의 이뜻. 맹자의 이뜻이 심호, 매우 좋다. 아, 지금 범 씨가, 맹자가, 이 정사를, 도덕을 얘기할 땐 요순을 칭하고 정벌을 이야기할 땐 탕무가 모범이 된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폭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난을 일으키는 게 된다. 어? 그러니 어떻게 인군이 내가 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동안 내가 배우고 공부한 걸 버리고 그 잘못된 길을 가겠는가? 이렇게 이야기인 맹자의 이 뜻이, 그것이 이제 발명 차이에 맹자가 발명한 이 뜻이 아주 매우 좋다는 거예요. 개막비 도야라. 막비도, 도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막비 도야나 도 아닌 것이 없지만 이 요순지도즉 정도야라. 요순의 도인즉 바른 도인 것이다. 도 아닌 것이 없지만, 도 아닌 것이 없지만, 모두 다 도, 모두 다들 도라고 하지만 그 요순의 도가 정말 바른 도이다 하는 거예요. 막비 사야나 이 탕무지 사즉 천토야라. 막비 사야나. 그 아까 여기서 이 사라는 것은 군사를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제대로 군사를 다 일으킨다고 하지만 이 소리요. 탕무지 사즉 탕무의 정벌, 탕무의 정벌 그것인즉 그것이 바로 하늘이 그것을 벌주는 것이다. 하늘이 토벌하는 것이다. 하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집주에 우 이기 기 가위 오군 불능이 사소하기 순지제. 여기 지금 집주에 또 한 더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더 했어. 뭘 더 했냐? 그 마지막에 지금 범씨 말하기를 쭉 하고 마지막 구에다가 기 가위 오군 불능이 사소하기 순지제 이 한 구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 집주에 마지막에 지금 어찌 우리 인군이 그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배운 바를 버리고 그 잘못된 인군의 주장을 따라서 그 패도 정치를 따라 할 수 있냐 이소르기 그 일구가 우위 유공호 학자라. 더욱 유공호 학자, 배운 이에게 공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배우는 학자에게는 이것이 아주 더, 큰 공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배우는 학자가 이 말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인군이 능력이 없다고 해도 내가 제대로 배운 것을 실천해야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 인군을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배우는 자에게 아주 큰 공이 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구가 그 얘기. 차 만세 신자 사군지 대법이라. 이것이 차 만세 신자 사군지 대법이라. 이것이 만세에 신화된 자가, 만세에 신화된 자가 사군지 대법, 인군을 섬기는 큰 법인 것이다. 앞으로, 만세토록
신하가 된 자는 인군을 섬길 때 이러한 그 생각, 이러한 법도를 가지고 인군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세주에서. 네.